안녕하세요, 벨림입니다. 오랜만이죠? 지금 쓰고 있는 액션캠이 고장나서, 이번 시즌 뭐 비도 많이 오기도 했고, 근데 뭐 겸사겸사 해서 영상을 못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생각은 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은 조금 색다르게, 이거 애플에서 나온 에어팟, 리뷰는 아니고 이제 언박싱 해볼까 합니다. 그럼 같이 언박싱 해볼까요? Let's go! 설명서가 들어있고요. 에어팟 케이스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는 뭐가 더 있을 것 같은데 없고요. 바로 케이스를 보면은 열리는 거 되게 부드럽게 열리고요. 제가 에어팟 선물을 받은 건데, 선물 받은 지꽤 됐는데, 아, 그 전에 앞서 선물해준 미국에 있는 친구에게 고맙다는 인사 전하고 싶습니다. 고마워. 최근에 애플 핸드폰이 고장나가지고 아이폰 8을 쓰고 있었는데, 아이폰 8이 고장나서 이거를 개봉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에어팟이 삼성 지금 갤럭시로 바꿨는데 삼성 갤럭시랑도 호환이 된다고 해서 이번에 겸사겸사 언박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생김새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콩나물처럼 생겼고 여기 가운데 이렇게 불이 들어오게 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아이폰이랑 사용했을 때 100%의 기능이 사용 가능한데 아이폰이랑 한번 페어링 한후 설정을 해 놓으면은 그 설정 기능 값을 그대로 삼성 갤럭시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혹시 주변에 애플 쓰고 계시는 분들 있으면은 설정을 미리 해놓고 이제 삼성에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쁘게 잘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별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